여기는 충청남도 금산의 질백의총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위기에 순절한 질백의사 수은이 384도를 맞아 이곳에서 제향이 베풀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된 제향에 참석해서 최후의 1인까지 용감하게 싸우다 의롭게 숨져간 질백의사들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의병장 조건 선생과 승병, 부장 등의 위패를 모신 종용사는 이번 보수공사에서 종대 단청 방식과는 달리 달걀색으로 단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이같이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채색 방법을 개발해 놓으면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도 이를 우리 시대의 문화재로 보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시도에 문화재 전담부서를 두어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선조들의 유적과 사적 문화재 등을 찾아내 이를 각 시도별로 보존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질백의사들이 한 곳에 잠들고 있는 질백의총은 그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됐던 것을 1971년에 종용사와 의총문, 취의문 등을 새로 짓고 의총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확장 보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순위 비각과 질백의사 순절 기념비 등을 돌아보고 의병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한 기념관에 들렀습니다. 임진왜란 때 금산벌에서 외적을 무찌르다 전원 순절한 질백의병은 충절을 신념으로 하고 신의와 의리에 살았으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 향토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금산의 질백의총은 의사들의 순절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줄 새 명승지가 됐습니다.